양녕대군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양녕대군의 아들 이해와 그의 서녀 이구지를 통하여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한동안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부모가 가진 나쁜 성향이나 죄 등이 자녀들에게 유전적으로 대물림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선한 성품이나 좋은 재능도 유전적으로 대물림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죄나 악행으로 말미암은 악한 영향력은 이상하리만큼 자녀들에게 내비게이션처럼 찾아갑니다. 본 유튜버는 이 이론을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 100%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일리가 있네. 그동안의 양녕대군에 대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양녕은 술과 심한 음란벽 때문에 모든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음란의 성품, 죄는 그의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유전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양녕의 자녀들이 다 그런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양녕대군의 장남 순성군 이계처럼 표술도 하고 모범적으로 살았던 분이 많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안 좋은 영향을 받아 특별하게 비극적인 삶을 산 자녀들이 양녕의 자녀들 중에 두 명이 있었기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녕의 아들 이해는 아버지의 방종한 삶의 영향과 그로 인한 상처를 고스란히 받아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이상한 여자더라구만. 아, 오늘은 어느 기생집으로 갈까? 자식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고 날마다 음란죄에 찌들어 사는 양녕대군 때문에 나쁜 것만 배우고 또 많은 상처만 받으며 살았겠지요. 아버지는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셔. 게다가 양녕대군의 음란벽은 그 아들 이해의 첩, 월이 문제 때문에 자식에게 씻지 못할 큰 상처를 줍니다. 양녕은 이해의 첩 월이를 빼앗아 동침했고 이해는 그로 말미암아 우라병에 걸려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짓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정신이 망가지게 된 이해는 그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의 첩 월이를 죽였고 술만 마시면 장난삼아 노비들을 활로 쏴 죽이기도 했답니다. 명중이다, 명중. 그 외에 사람을 죽이라고 시키거나 아빠처럼 남의 첩을 빼앗거나 돌 던지기 패싸움으로 사람을 다치게도 했습니다. 한 번은 종묘제를 지내고 나서 기생을 불러 술을 마신 후 정효전과 한 기생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 여자는 내 거니까 넌 꺼져! 대관들이 양녕의 아들 이해를 탄핵하자 세종은 소산군 이해를 유배형에 처하고 특별관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불을 사용 못하게 하고 사냥도 못하게 하라. 문제는 양녕대군입니다. 양녕대군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식의 인생이 망친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미련한 자식 탓만 했습니다. 내 놈 인생이 망가진 게 어째 내 탓이냐? 이해는 세종이 죽자 유배지에서 도망쳐 금강산에 숨어 살다가 오랜 후 되돌아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해는 분노와 광기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그 후유증으로 며칠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양녕대군은 아버지 태종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저주를 고스란히 그의 아들에게 가업처럼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양녕대군의 여덟 번째 서녀인 이구지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여보, 빨리요. 어이구, 천박하긴. 그는 권덕영이라는 양반 가문의 남편에게 시집을 갔으나 아버지 양녕의 음란벽을 그대로 물려받아 남편이 그녀를 천히 여겼다고 합니다. 어휴, 피는 못 속인다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구진은 남편 권덕영이 사고로 죽게 되어 청산과부가 되고 맙니다. 긴긴 밤을 평생 나 혼자 치세우라고? 타고난 성적 욕구를 참을 수 없던 이구진은 노비였던 천례와 관계를 맺어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말비라는 여종에게 거짓 임신 쇼를 벌려 말비가 천례의 딸을 낳은 것으로 위장합니다. 아휴, 뱃속에 바가지를 넣고 몇 개월이나 임신 흉내를 내시오. 이렇게 낳은 딸 준비를 이구지와 천례가 너무 애지중지함으로 동네에 요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소문이었습니다. 준비는 이구지와 천례가 낳은 딸인데 뭐 뻔할 뻔짜지. 그러다가 딸 준비를 시집 보낼 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구지는 준비를 양녕대군의 외손녀라고 말하며 시집을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구지가 노비와 사통하여 딸을 낳았다는 소문은 왕의 귀에 들어갔고 이구지는 붙잡히게 됩니다. 사헌부에서 나왔소. 같이 가주시오. 이구지는 결국 사약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이때는 이미 세월이 흘러 성종대왕 때의 일입니다. 난 안 그랬슈. 지독한 고문을 받은 천례는 끝까지 이구지와의 관계를 잡아떼다가 결국 옥사했습니다. 시집간 딸 준비는 출가 외인이라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구지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어우동, 황진이 등과 함께 음란한 여인의 대명사로 불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왕족이었던 양녕대군의 자녀들에게서 이해나 이구지 같은 막장 자녀가 나온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가계의 저주입니다. 가계를 통해 흐르는 죄와 저주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면 복이 옵니다. 여러분들도 강력한 신앙의 힘을 의지하여 이 모든 저주를 끊고 행복을 누리시기를 이 유튜버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유튜버가 이런 이론에 대해 작년에 저술한 책을 소개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옵소서.